뭐요? 첫 히트가 아니에요. 이상한 건데? 어? 왜 소방맨데? 예. 이상해요. 강원가? 삼친가? 요새는 어때요? 요즘에는 뭐 날씨 때문에 조선나서 못해가지고. 요거 사용하시죠? 예예 선생님. 어 타이라바라는 이 장르가 네. 그러면 흘림 낚시 뭐 그렇게 아, 돼서 흘림 낚시가 아니고 예예 예. 배에서 쭉 내려가지고 예 바닥을 딱 찍으면 찍는 동시에 살살 감아 올리면 되거든요. 예예 이렇게 이렇게 감아 올리면은 예. 참돔이 공격성 오중이다 보니까 예. 처음에는 투둑투둑투둑투둑 합니다. 손으로 느낌이 와요. 아. 그때 후킹을 하면 안 돼요 절대. 오. 후킹을 하면 안 되는 낚시예요? 후킹을 하면 안 되는 어. 걔 투둑투둑 하면은 예. 손님들은 대체적으로 어 입질이라 해서 빨리 예예. 감거나 후킹하거나 해요. 예예. 빠집니다. 왜냐면 타이라바에 이거 타이를 쫓아와가지고 예. 여기서부터 먹어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투둑투둑 하거든요. 예예. 바늘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예. 그러면 투둑투둑투둑 해도 계속 감아요. 아 천천히 릴링을 해주는 거예요? 그 속도로 계속 릴링을 해주면은 어. 투둑투둑 해다 쿡쿡 박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바늘을 먹은 거예요. 아. 그때는 후킹을 해도 되는데 아... 후킹을 할 필요 없어요. 후킹을 잘못하면 빠지니까. 예, 알겠어. 어떤 게 진짜 입질인지 모르잖아요. 예, 예. 흥분하지 말고 계속 감아 올리면 돼요. 흥분을 안 할 자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바닥을 찍히면 퉁 하거든요. 예. 퉁 하면 그때서부터 뭐 몇 바퀴 감는다든가 뭐 그런 계속 감으면 돼. 끝까지요? 아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닥을 찍는 순간 감는 순간서부터 두두두두두. 오. 그럴 때가 있고 딱 떨어져서 폴링을 하고. 예. 감아 올릴 때 얘네들이 쫓아 오르면서 할 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5바퀴, 10바퀴, 예. 15바퀴, 20바퀴 아, 뭐 5바퀴 이런 거를 무한 반복을 하시다 보면은 그때 입질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바퀴를 감고 네. 기다리다가 스테이 하다가 또 아, 내리고 바닥을 내리고 아. 다시 배가 서 있지가 않잖아요. 바닥을 탐색하면서 가면서 이제 입질층을 찾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12월 8일 구물입니다. 물때는 거제도에 왔는데 참돔 타이라바를 하러 왔습니다. 간략히 미리 설명을 해주시네요. 저 일부러 검색도 안 하고요 배를 타러 왔는데 오늘은 홍보 영상입니다. 목적성이 있어요. 바다친구를 홍보하려고 이렇게 생선을 했고 한 번도 도전해보지 않은 참돔 타이라바 이 장르를 도전해보려고 왔습니다. 거제도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셔가지고 홍보 영상 이런 것도 찍게 되고 다 여러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히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뭐 출연료라든지 뭐 그런 건 아니고 선비를 지원을 받고 그리고 장비하고 타이라바 채비 그런 거죠. 저는 그냥 제가 늘상 찍던 대로 그냥 찍고 그래서 오늘 참돔 타이라바 낚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를 쓰면 되고 타이라바에다 직결하는 건가? 선장님 오시면 여쭤봐야 되겠네. 아니면 여기다가 핀도레를 연결을 하는 건지 기본적인 태클박스라든지 뭐 핀도레 이 정도 갖고 왔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일부러 검색도 안 하고 그냥 왔어요. 참돔 타이라바 이런 장르에 초보도 할 수 있다 하셔가지고 자 이게 사장님 말씀 좀 여쭙게요. 나일론 줄이 원사인가요? 이렇게 원래는 돼 있길래. 합사 줄인데 예, 예. 이게 지금 슈크리더거든요. 예, 네, 합사가 길게? 감겨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대여하신 거죠? 예, 예. 중간에 다시 매기가 번거로워서 길게 매신 거. 아, 잘라버리라고 네네. 조금 조금씩. 끝부분은 핀도레 같은 걸 하는 건가요? 핀도레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 타이라바에다 직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네. 왜냐면 요즘 유동식 써가지고 아. 그 헤드가 위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아. 네. 선장님이 하란 대로 하시면. 선장님, 타이라바를 주신다고 하시는데? 네, 여기 있습니다. 일단 헤드부터 끼고. 예, 예. 타이를 연결하면 되거든요. 자 선장님께서 매신 매듭이 클린치 너트. 혹시나 풀릴 수도 있으니까. 예예. 예. 이게 이렇게 되면 아. 이게 유동이니까. 예예. 예. 이게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입질을 참돔 입질을 하게 되면 예. 이게 유동이 아니면 예. 이 무게 때문에 이모감을 느껴서 놀 수가 있거든요. 이모감을 못 느끼게 물고 쭉 뺄 수가 있어요. 아하. 얘네 가만히 있고 쭉 들어가면은. 이물감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잘 알겠습니다. 예. 150g이네? 와 여기가 어디지? 선장님 여기 어디에요? 소병대도 대병대도. 소병대도 대병대도? 소병 대병대도라고 하시는데
아이고야. 선생님 그냥 내려보면 되는 거예요? 네, 내려보세요.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와. 저기서 타이러 보세요. 예. 내릴 때. 예. 각도를. 아 이렇게. 넘어가면 부하가 걸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대망의 첫 이거 캐스팅은 아니고. 와 바닥이 안 찍히네. 와. 찍어. 와 150g 짜린데. 어 이제 찍힙니다. 자 찍히고 바닥 확인하고 하나. 5바퀴 하나 둘 아홉 열 이렇게 하고 아 그냥 흘리는 낚시구나. 자 땅 찍고 선장님, 뭐 바퀴수 감고 한참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다시 내리고. 아, 바로? 바로. 아, 배를 이렇게 살짝 펴서. 어, 춥네요. 예. 그리고 예. 바닥을 여덟. 예. 찍자마자 올리는 게 중요해요. 아, 바닥을 아, 찍는 게 제일 중요하고 바닥을 안 찍으면 입질이 없어요. 아, 와, 좋아. 릴링을 빨리 하고 싶은데. 와, 헤드가 150g짜리입니다. 와, 150g. 와, 드래그 안 풀려? 아, 이제 좀 풀리네. 살짝만 더. 드래그미 안 나니까 드래그 풀린지 안 풀린지 잘 모르겠네. 아 그러니까 요만큼 5m, 10m, 15m 뭐 이런 식으로 탐색하는 낚시입니다 이게. 여기 지금 지렁이도 안 꼈죠? 예예. 예, 지렁이 안 껴도 되고. 예예. 혹시 저기 하면은 예 지렁이를 그냥 바늘 했다가 그렇죠 대가리를 아 대가리만 대가 요 여기를 아 관통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바늘 하나에 하나씩 예예. 자 핑계 삼아 지렁이 한번 껴보고 예. 꼭 지렁이 안 껴도 되기는 하는데 예예예. 자 선생님께서 지렁이를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한번 껴보고 하겠습니다. 와 엄청 깊이 가는구나. 바늘에다가 끼운 거군요. 선장님께 문의를 드렸더니 찬바람이 불 때 나오기 시작한다 하시는데 이건 찬바람이 아니고 사람 잡는 추위니까. 제가 오늘 낚시복 안에 내피를 입고 그 안에 두꺼운 겨울 티를 입고 얇은 속옷 하나 입고 한 4겹 정도 입었습니다. 그리고 겉에는 겨울에 이제 하는 구명조끼 입고. 와 그래도 춥습니다 진짜. 장갑은 오늘 낚시 장갑이 아니고 제가 손발이 좀 차가지고 특기 장갑 끼고 왔어요. 자 지렁이 한 마리 꼈습니다. 자 수심 20m 정도 나온다고 하시는데 참돔 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라이트 징인데. 네 예예. 그 배는 어우 잘 빠졌습니다 되게. 17인승 정도 되는데 껌모랑 비슷하죠 사이즈는. 근데 되게 굉장히 잘 빠졌어요 배가. 하고 쿵 다시 바닥 찍고 바닥 익는 느낌은 숯불에 엄지손가락을 살짝 대보세요. 그러면 금방 아십니다. 천천히 없네요. 천천히. 1초, 2초에 한 바퀴 정도? 저기 떠오르는 태양도 좀 보시고. 오! 남해 일출이네. 오! 20m라고 하시더니. 가렸다, 폈다를 계속 반복했지. 아빠 60m. 60m요?
우리나라 그 작은 돈섬들 보면 뭐 서해권 외연도도 그렇고 저쪽에 뭐 흑도 군산 앞바다에 통영 풍활이 나오면 사량도도 그렇고 자 경치는 우리나라가 참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손 엄청나게 시렵습니다. 이 스키 장갑을 꼈는데도 이런데 주위에 보니까 누렁섬 뭐 이런 것도 있고 아 대병대도 대병대도가 저 좌측으로 보이는 저 섬인가 봅니다. 와 정말 일출과 함께 돌섬이 정말 멋있죠. 오늘 저까지 4명 출조개 놈들하고 하고 있는데 굉장히 낚시가 여유롭네요. 조법 자체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쿵 찍고 바로 한 뭐 5바퀴나 6바퀴 감고 다시 바로 내려서 쿵 찍고. 예 선생님께서 커피 타오시네.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와 따뜻하다. 일출 멋있죠? 예예 예. 일출도 멋있고 선생님도 멋있고 배도 잘 빠졌네요 선생님. 7.3톤이라고 하시더니 옆에 그 뭐 태클박스 같은 거 놓고 앉아서 해도 되고 할 것 같습니다. 물들은 이제 10톤 물든다. 아 고수님이신가 봐요. 장갑을 드렸는데 예. 그 감각 느끼시려고 하시는지 릴 잡고 계시는 로드 잡고 계시는 손은 장갑을 안 끼셨네요. 저는 스키 장갑 끼고 가도 이렇게 손이 시려운데 와 대단하시다. 열정이 있어요. 네, 예, 그러신가 봐요. 아니 그거 아닌데 얘네가 날이 추우니까 밑에서 태계 야근 입질을 그렇죠. 입고 타닥타닥타닥 네. 한번 따져야 돼. 무시하고 가보면 이제 따라 올라와서 오는 게 많은데 네. 다섯 바퀴 감고 내리고 다섯 바퀴 감고 내리고 하다가 밑에서 만약에 입질이 있는 거면은 네. 네. 열 바퀴 스무 바퀴 이렇게 감을 필요가 없어요. 따라 올라와서 근데 그게 태계 야가서 잘 몰라요. 야근 입질. 결국에는 그 느낌 알아주려고 장갑 안 끼신 거네. 아, 이거 한 마리면 뭔지 몰래. 자, 열정 있으신 거 보니까 고수님 맞으시네요. 와, 선생님, 저는 처음에 60m를 잘못 들었어요. 20m로 아, 한참 불리려고 하는데. 아, 예. 60m에서 예, 예. 80m권이니까. 와. 열을 타고 넘어 지금. 깊구나. 하시는 것만 봐도 재밌네요. 아. 예. 기종류랑 조금 달라서요. 예예. 예. 드랙을 예. 이렇게 풀어놓고 하셔야 돼요. 많이. 완전 많이 열어놓고 하시면 성도가 좋을 때는 예. 상관없는데 요즘 같은 때는 드랙을 풀어줘야 끄트머리를 이물감 말씀하시는 거고. 예. 쫄 때 이게 헤드가 따라 들어가줘야 되는데 창동 때 보면 지금 엄청 낭창거리잖아요. 예예. 예. 그게 다 이제 입질할 때. 아. 지금 바람은 좀 아까보다 한 0.5노트 줄었어요. 예, 꿀팁을 들었습니다, 지금. 두 종류와는 많이 다르다고 하시는데, 뜨끔하네요. 자. 드랙을 감으면, 예, 예. 나중에, 하는 게 유일하긴 하거든요. 히트가 됐을 때, 그때 잠금. 때 조이면 되니까. 아. 잠금 이미 끝에가, 앞에가 좁고, 안에가 넓어서. 어? 오. 예, 예. 안에가 넓어서 참지를 해도 천장이 안 걸리고. 빠져나오다가 주둥이 끝에 이렇게 아 아침에 사장님께 여쭤보니까 사장님이 되게 과학적이라고 하시는데 네. 굉장히 설명을 디테일하게 해주십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 몰라서 이제 막 알아보고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공부하시면서 열심히 하시는 타입이시구나. 여쭤봐가면서 계속 하고 싶은데 제가 처음 하다 보니까 사장님하고 엉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미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 집중해야 되는 낚시고 재밌긴 합니다. 아무튼 뭐 아직 조관은 없는데 뒤에서 있어야지 여기 세 분 조사님들 어떤 분께서 히트를 하시는지 한눈에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뒤에서 한번 가볼게요. 자 해가지고 자 챔질을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자 여기서 보면 어떤 분께서 히트 하셨는지 금방 보이겠죠. 자 바닥 찍히고 하나 둘 셋
150g 무겁다. 와, 60m, 40m 막 이래요. 장난 아니야. 근데 과연 이런 거에 참돔이 물릴까? 강호다운 샷하고는 또 다른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한 마리 걸어봐야지 알겠지만 아직은 손맛을 못 봐가지고 저거보다는 어떻게 하는지 조법이라든지 알려주시고 또 옆에 선생님들 경험 있으신 분들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면서 좀 배우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50m? 50m라고 하시네요. 자, 와, 남해는 진짜 일단 볼 게 있잖아요, 경치. 그리고 물색이 다릅니다, 물색이. 이물감을 느끼지 않게 드랙도 많이 풀어놓고 이렇게 하는 낚시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슬쩍 입질이 있어도 천천히 따라오면서 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감아주는 거다 이 말씀 하시네요. 입질을 받으면 계속 감아라, 계속 탐색하는 거죠. 30바퀴도 없네. 헤드를 좀 다른 걸 좀 교체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패턴에서 잘 안 나오면 여쭤봐야겠죠. 자, 선장님. 네. 입질 없으니까 저도 좀 바꿔볼게요. 네. 스쿼드도 한번 바꿔볼게요. 예, 예. 어떤 색깔로 바꿔야 될까요? 지금 그러면은. 예. 꼴뚜기로 이런 것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하는 건데. 이거는 지렁이 패턴은 해봤고. 단순한 걸로, 이거 축광인가요? 네. 이거는? 야광인가? 야광 비슷한 건데. 한번 하고 있어. 예, 뭐 예. 그게 뭐 어떤 정답은 있는 거라. 그렇죠. 아니죠? 지금 보니까 옆에 하시는 분들, 이거 그 바늘이 큰데? 파워 스포트로. 예, 예. 이걸로. 와. 헤드는 그냥 그 색깔 써도 될까요? 헤드도 이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건 120g인 건데. 예, 예. 이건 핑크어, 뭐, 네. 반짝이? 네. 반짝이 뭐 이런 거죠? 네. 자, 바꿔보겠습니다. 선생님, 입질 받으셨어요? 요즘 채비 바꾸더라고요. 저도 좀 바꾼다고 했더니 이거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물이 빨리 안 가서 이게 예. 아마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인사이트 생각하신 것 같아요. 뭐 선장님 추천이니까는. 네네. 선장님께서 아까 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저기 하시더라고요. 클린치 노트. 그래서 이거를 길게 하셨구나. 헤드, 이번엔 120g 짜리입니다. 헤드부터 끼우고,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거. 자, 유동식 타이라고 합니다. 유동식. 하고, 클린치 노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위에 쇼크리더가 대략 한 5호에서 6호 정도로 보이니까, 한 번만 더 하죠. 하고, 꽈배기 매드 클린치 노트를 우리말로 꽈배기 매드. 그리고 살짝 끝을 정리해 주시고 자 이렇게 되면 채비 결석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건 좀 내려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 그렇구나. 내려가면서 좀 지그재그로 내려가는 그런 액션이 연출된다고 합니다. 와, 뭐 기본 40m 뭐 이 정도네. 여긴 아까 방송하실 때 60m라고 하셨나? 자, 선장님께서 꾸준히 다니시면서 멘토링도 해주시고 알려주시면서 조사님들하고 말씀하시고 이게 배 운영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네요. 조류에서 대각이나 이렇게 흘러가게 배에서 바깥으로 약간 흘러가게 120g이면 112g인가요? 30호가? 32호, 3호 정도? 32호 정도 되겠네요. 너무 빨리 갔나봐요.
옆에 사장님들 하신 거 보니까 제가 릴링이 빨리 감는 것 같습니다. 자, 회수해서 저도 지렁이 좀 껴봐야 되겠어요. 자, 실한 녀석으로 한 마리. 자, 추워서 얘들도 활동력이 없네요. 혹이 좀 큰데? 감성돔 6호 기준으로 하면 세이코 한 16? 16 정도 되겠다. 길게 먹을까? 너무 길게 했나? 마음에 들면 먹겠죠? 엄청 길은데? 아직 아무도 소식이 없으신데? 선장님, 원래, 네. 원래 입질이 없으려면 없는 건가요? 아, 이제. 예. 이제 피딩 타임이 와야. 아. 네. 참돔은 날물이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제, 들물이 9시 35분이니까. 아. 네, 조금 더 있다가. 아. 좀더 깊어지실 정도. 예. 타이라버에 꼭 참돔만 걸리는 건 아니죠? 그렇죠. 라피시는 다 걸리죠. 아, 예. 선장님, 지렁이는 실한 녀석, 끼워도 되고 안 끼워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예. 대가리 부분만 좀 끼워가지고 길게 늘어뜨리는 건가요? 예, 원래? 그렇죠. 아, 그러시고.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거 해보시다가. 예, 예. 그, 요것도 좀 바꿔보고. 아, 헤드.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선장님께서 추천을 해주셨는데, 120g 짜리입니다. 희한하게 생겼네? 거드라고 하시네요. 다음에 채비 바꿀 때 저걸로 바꾸라고 하니까 해가 좀 더 뜨고 좀 손이 좀 덜 시려울 때 그때 헤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120g 짜리. 자, 터에 세 번째 터에 왔네요. 해가 뜨니까 좀 날려나? 홀로그램 헤드인데 이걸로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조류와 항상 수직으로 이렇게 되시는군요. 부실이? 그런 거 물면 끝내주겠네. 자, 선장님 수심 얼마나 나와요 여기? 와, 계속 내려가. 55m라고 하시네. 수심이 계속, 얘가 바닥 찍으려고 하면 계속 내려가는. 어, 그렇습니까? 자, 타이라바도 색상 교체도 좀 해보고. 어? 지렁이 아직 있네. 한 마리 있네요, 지렁이. 얘도 한번 교체해볼게요. 같은 120g인데 이쪽이 맞나? 좀 짧게 잡아서 다섯 번만 묶겠습니다. 자, 헤드를 금방 교체를 했습니다. 까먹고 왔어요. 헤드를요? 어, 그런 경우도 있구나. 퍽하고 헤드 까먹고 왔어. 와, 부실이 말만 들어도 살벌한 부실이. 어? 히트인가? 아, 드랙을 많이 풀어놓으셔서 소리가 나는구나. 네. 어? 아, 없네? 어? 히트 하신 건가? 사장님, 히트예요? 아, 아쉽다. 휘었는데. 예, 예, 휘었었는데. 자, 헤드를 바꿨습니다. 저도 파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낚시 장갑을 낀 이상 뭐 툭 치고 뭐 이런 감은 잘 느껴지겠죠. 스키 장갑은 사실 좀 무뚝합니다. 어 뭐야, 땅에 단 게 아니고 내려가다가 뭐가 툭 쳤구나. 어쩐지 이게 지금 오색압사 같은데 많이 풀리지도 않았는데 땅에 단 것만이 툭 쳤습니다. 내려가면서 툭 친 거구나. 제가 내리다가 바닥을 딱 찍더라고요. 그래서 아 찍었구나 하고 다섯 바퀴를 감았어요. 그러면서 다시 내리는데 한없이 내려가요. 생각을 해보니까 줄이 많이 풀리지도 않았는데 바닥에 툭 있는 거 이게 내려가는데 뭔가 탁 친 건가요? 폴리파이트에도 받을 수가 있고 그런 물고 막 챔질을 할 거예요. 뭔진 몰라도 60m? 뭐 기본이 60m네요 여기. 와 더 한 색깔이 더 풀렸어. 60m예요 선장님? 90m요? 와 바닥에 찍히긴 찍혀요. 거의 다 풀렸는데. 저 히트네 히트. 와 역시 매물도 앞이야. 어? 뭐예요? 조기? 아 조기. 아 저 조기도 나오는구나. 근데 사실은 저도 중간에 올라오다 턱은 아닌데 살짝은 뭔 걸렸었거든요. 자, 외물도입니다, 외물도. 멋있죠, 손이? 입질 있어요? 아니, 이런 날이 처음이네요. 잡어도 입을 안 열고. 아, 조용하다. 야, 선장님께서 너무 안 나오니까 마음이 다급하신 거예요. 별거 다 해보시네. 이게 보니까 체력이 낚시래요. 이거 완전 멘탈 싸움. 진짜 멘탈 싸움인 게 저는 웬만하면 지렁이 잘 안 트는데 네. 양옆에서 막 지렁이 끼고 막 오징어 끼고 이러면 가운데서 진짜 맨날 깨지거든요. 멀리서부터 그 포장을 보고 그거를 먹을지 말지 먹을지 그 왜 포레기가 왜 애기 예, 예. 먹을지 말지 고민을 계속 근데 이게 계속 그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바닥을 찍고 똑같은 비슷한 높이로 계속 어? 뭐 다 올라가가지고 아니 뭐 20m도 안 됐어요. 다 올라와서 그랬어. 뭐요? 첫 히트가 아니 아니에요. 이상한 건데? 어? 네, 초박문데? 예. 이상해요. 강원가? 삼치인가? 자, 그러면은 힘은 세지 않은데? 삼치. 네. 삼치. 아, 참돈 맞아. 아니 아니. 와. 일단 네네 그럴 줄 알았어. 꽝조사는 뭘 해도 이런 걸 잡는 거. 오, 되게 크다 보고. 와. 대박. 아니 어쩐지 초크리도 거의 다 감기고 있는데 왔더라고요 이거. 아니 회도 못 먹는 녀석이 왜 잡혀? 요리를 할 줄 알면은 회도 먹어도 되는데. 보고 크니까 한번 사진 한번 찍어보자. 그럴까요? 참자 훌쩍 넘겼는데? 와 되게 크다. 전 이 보고 이만한 거 처음 봅니다. 이 바닥이 아니고 공중에. 선장님 네? 이게 원래 보고가 위에 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쫓아와서 물은 거죠 이제. 아 한참 빨리 감았는데? 오 손맛은 좋네요. 아 크다. 사진 가져가실래요? 아, 그래도 손 벗고 좋네. 예, 예. 아, 손맛은 맞습니다. 어, 근데 되게 이쁘게 생겼네요, 보고가. 릴링은 굉장히 빨리 하고, 수심에서 한 20m? 수면에서. 20m 정도에.
어? 뭐, 보고도 어청해 드셨어. 자, 오늘 그만큼 힘든 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선장님, 아까부터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시끄러운 것 같으니까, 엔진까지 끄고 조용히 해봅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엔진까지 끄셨습니다. 근근히 옆에 사장님 처음 하시는 분이 사고 치시네요. 근데 못 먹는 거잖아요. 근데 저거 까치목 저거 비싸요. 어 그래요? 그래서 예, 까치목 따로 그 셀렉 할 수 있는. 오. 자 여튼 손맛은 봤으니까. 이제 나오겠죠. 이제 나오겠죠. 아니 무슨 광어 다운샷 이런 거 가도 놀래미만 잡 금어기에 놀래미만 잡히고 옆에 사장님은. 누워의 자존심도 좀 있으신 것 같고 웬만해서는 지렁이도 안 끼신다고 하시는데 멘탈 싸움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사장님 그 멘탈을 흔들리게 만들고 있다. 뭔진 몰라도 오 천둥이다 우와 이야 으아앙 그래서 천둥이에요 우와 나왔어 어허 꼬꼬 박아요 야 드래금이 없으니까 너무 아쉽다 천천히 어우 첨동 잡는 걸 처음 봤어 저는 잡어 같은데 오오오오 박어 박어 뭘까 과연 오오오오 야 드래금 있었으면 재밌었을 텐데 후둑후둑합니다 자 거의 다 왔어요 왔어요? 예 근데 잡어 같아요 뭐 뭘 잡어 봤어야지 알지 잡어 잡어 오호 첨동이다 25cm 넘으니까 아 25cm 넘어요? 자 제 인생 첫 첨동입니다 첫 예. 예예 기념샷 한번 합시다 네. 자 제 인생 첫 첨동 자 첨동이에요 아이고 자 제 인생 첫 첨동입니다 이야 되게 예쁘다 작지만 되게 이쁩니다. 자, 치즈. 아, 예,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제 인생 첫 참돔이니까 살려줘야죠. 도둑도둑, 도둑도둑 하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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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예. 저 첫 참돔이니까 아, 방, 그래. 예, 예, 예. 아, 방생할게요. 예, 예. 예. 자, 손맛 보여줘서 고마워. 다시, 예. 이쁘다. 타이라버에 첨동이 나오는구나 아 타닥타닥타닥하네요 진짜 저는 놀림인 줄 알았어 작으니까 역시 도움의 손맛은 아니고 아니 뭐 도움을 잡아봤어야 알지 자, 제 인생 첫 첨동 어 근데 이빨이 있네요 아 재밌다 타이라버 아니 근데 몇 미터에서 나왔지?
그걸 모르겠네. 어, 또 탐색하다 보면 나오겠죠. 아, 땅을 눈으로 보니까 헷갈려서 그냥 계속 가물음만 하고 있습니다. 땅 찍고 85m 막 이렇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먼 산 보고 있다가 후둑하는 게 감으로 느끼는 게 훨씬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오우. 이야, 멋진 게이트. 파이팅 저렇게 하시는구나. 와. 뭘까? 뭔데 이렇게. 오, 점도 오! 이야, 이거 5자 되겠다, 5자. 이야, 예? 오, 5자 안 돼요? 와. 이야. 와, 나옵니다. 아, 잡고 싶다. 저 아까 윗걸림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스프링이 계속 안 감겼었거든요. 그래서 드랙을 좀 잠갔더니 톡 하고 떨어졌습니다. 근데 윗걸림 같았어요. 와, 선장님 이거 5잔 안 되겠어요? 5잔 안 될래나? 아, 저 지렁이 확인해 봐야 되겠어. 지렁이 없어. 아, 그거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았어. 아, 여기 어디 포인트 지날 때마다 이렇게 나오는구나. 사장님, 5자 안 돼요? 5자? 한 45 정도 되려나? 와, 크다. 와, 선수는 다른 거예요, 역시. 오, 여기. 여기 아까 고긴데. 25cm 짜리 잡은데. 지금은 10m 권인데. 예. 골을 타고 지금 지나가는 거거든요. 아, 골. 선장님, 아까 여기 히트했던 그 자리죠. 네. 예. 말이 수도 채워놓죠. 3자. 3자도 상살이라고들 하시는데, 3자 한 마리만 잡으면, 아까 25cm나 던진 거고. 여기가 매물도 등대섬. 매물도 등대섬이요? 이야. 참. 남해는 섬이 멋있습니다. 예예. 아, 시장하네요. 지렁이를 새로 끼워야 되겠어. 드시고 합시다. 예. 예. 네, 잘 먹겠습니다. 와, 이게 어려운 낚시인지 아니면 제가 어복이 없는 건지. 1년에 이런 날 몇 번 있어요. 제가 어복이 없나 봐요. 여기서 먹고. 예. 한번더 언제 가보자. 날물이 네. 3시 반이 끝나거든요. 네. 3시 반까지. 대박이다. 물이 다 간 것 같아. 이게 하루 동안 갈 물이 잠깐 동안 다 가버리고. 네. 아까 그때 네. 잠깐 가니까 네. 그때 입질 않았어. 원래 팔국물이 물빨 제일 센데. 근데 이게 해보면 갈 때가 있고 조금인데도 네. 엄청 네. 갈 때가 있고 일몰일 때도 막 미친 듯이 갈 때 있고. 참.
오! 히트! 히트? 네. 오! 어,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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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보다 더 작은 기록. 선장님, 네. 이런 날도 진짜 드물죠? 그렇죠. 네. 제가 어복이 없나 봐요. 날씨가 네. 안 좋았다가 어제까지 풍랑조 변했습니다. 네. 내일도 바람 뜬다고 하던데, 풍랑. 바다 친구 이 선단에 생활낚시 배가 있나요? 네. 생활낚시. 예, 예, 예. 바다 친구 투. 뭐 잡는 거예요? 거기는 뭐 다양합니다. 그냥 털털이 이걸로 아니고. 그러면 나오는 어종은 뭐 나오나요? 선뱅이도 나오나요? 선뱅이, 볼라. 아, 볼라. 참돔, 쥐치. 참돔도 나와요? 네. 사이즈는 좀 작아도. 와. 어? 잡으셨네? 나왔어요? 네. 어, 언제 나왔지? 저 맨 앞에 계신 사장님? 네. 와, 다 풀렸네. 원줄이 굵으니까요 엄청 떠내려갑니다. 가급적이면 타이라바용은 라인 코팅된 게 좋겠네요. 조류도 좀 덜 타고 같은 호수면 좀 매끈매끈하니까. 와. 거의 날물이 끝나가는데 유속이 아니고 이건 바람 때문에 배가 밀리는 것 같습니다. 히트 혹시나 했는데. 이야, 박는데. 어, 드랙을 많이 풀어놨더니. 오. 계속 박는데요? 히트. 아, 회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조금 더 빨리 가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너무 많이 풀었나? 드랙을?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오호, 예, 예. 오호, 예. 드래그 자꾸 멈춰요? 네, 멈추는 게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은 같이 당기면 터지니까. 예. 와, 이야, 이거 손맛 좋은데? 예, 꾸꾸. 오호, 예. 저 부하는 잘 모르겠어요. 드랙을 너무 많이 풀어놔가지고. 아, 괜찮습니다. 그게 더 오히려 나아요. 계속 가면 조금 더 빨리. 네. 계속 힘써요? 네, 계속 힘씁니다. 예. 사이즈는 크진 않은 것 같은데? 손맛은 좋지만은. 하자는 넘을 것 같은데? 글쎄요. 돔인데. 네.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작은 거 아닌가? 오호. 소리도 내리지 마. 들어요? 아, 그냥 이대로? 네. 작은데? 오! 안 잡혔어! 오! 이야! 잡았어, 잡았어! 이야! 아. 고맙습니다! 이야! 고맙습니다! 이야! 횟감 나왔어, 횟감! 이야! 사짜, 사짜! 이야! 막판에 했어, 막판에. 아, 진짜. 고맙습니다, 선장님. 이야. 와, 참도 손맛이 이거구나.
이야, 끝내줍니다, 진짜, 정말. 오, 손 조심하세요. 바늘 두 개 다 걸렸죠? 네. 이야, 한 마리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우와, 잡았어. 아, 이게 참돔 손맛이네. 네. 이야. 이야. 끝내줍니다, 진짜. 제 인생 첫 참돔다운 참돔. 이야, 사짜. 사짜입니다, 사짜. 아, 좋습니다. 이야. 와, 니가 참돔이구나. 집사람한테도 한번 보내줘야지. 예. 와, 기분 끝내줍니다, 진짜. 와. 아, 이게, 선생님, 원래 언제까지 하시려고 그러지? 여기 있나 봐요. 그리고 투둑투둑 하면은, 진짜 심장이 미칠 듯이 쿵쾅거렸는데,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습니다. 탈탈거리는 손맛 어떻게? 예. 끝내줍니다, 진짜. 끝내주죠. 예. 여기에 또 투둑입니다. 큰일 났네, 이거. 자, 드랙을 이 정도로 풀어놔야 되는군요, 이게. 선장님께서 옆에 계속 코칭해 주셨는데, 처음이신 분들도 선장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세요 하시는 거, 왜냐면 제가 타이라마 생초짜니까 그대로 알려주신 대로 하시면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난생 처음 타이라마라는 걸 해봤는데, 저 오늘 손맛은 세 번 봤어요. 근데 오늘 같은 날도 저 1년에 쉽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생초보도 세 마리 잡는데 뭐, 보고 한 마리 잡고 참돔 두 마리 잡았습니다. 야, 손맛 진짜 죽이네요, 진짜 이거. 처음에 탈탈 그릴 때 후킹하고 싶은 이유가 많죠. 그걸 참아야 됩니다. 예예. 진짜 아, 이걸 챔질을 해 말어 막 이런 생각 들고. 그걸 꼭 찾는 사람이 잡는 거. 그래서 일부러 히트 이 말씀도 처음에 크게 안 외쳤어요. 한참 감은 다음에 후킹 된 건가 이 했을 때 있더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수심이 좀 낮습니다. 예예 예예. 진짜 당차네요. 이게 타이라바구나. 활성도 좋으면 손뱅이라는 것도 잘 나온다고 하는데, 손뱅이 잡고 싶었는데.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어우, 막판에 터지네. 아, 집에 못 가겠나? 왔어, 왔어! 오우, 참돔이요! 이야, 나옵니다, 나와. 선생님, 갑자기 막 나오네요? 이야. 자, 피딩 타임이라고 하시니까, 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거의 들어가신다고, 여기 한 번만 하시고 들어가신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끝인가 보다 했는데, 거의 막판에 사자 한 마리 잡고, 앞에 사장님께서 한 30? 35? 제 깜냥이 좀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아무튼 또 한 마리 또 나왔어요. 오, 갑자기 막 나오네. 와, 뭐예요? 아, 잔데. 와, 선장님 신나셨어요. 예. 애들이 다 일로 붙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서 쇼파이트 계속 나고, 이게 감을 때 느낌이 있어요. 참돔이 따라오는 느낌. 그러니까 물살 때문에 테라가 갑자기 가벼워져요. 근데 이게 쫓아오면서 안 물고 그냥 가고, 안 물고 계속 어우. 아니, 손맛이 끝까지 오면서 쿡쿡 하니까. 그 사이즈 손맛 좋죠. 저녁 때는 쿡쿡 박는 거. 그 손맛이 진짜 장난. 저녁 때가 아닌데도 손맛이 이렇게 좋은데. 저녁 때를 쓰면, 와. 와, 신기하네. 갑자기 올라오니까 갑자기 막 오네요. 와, 선장님 30분 전에 철수하셨으면 이게 손맛 못 봤을 텐데. 내가 하도 미안해서 철수를 못
3시 전차예요. 미치겠네. 예, 예. 아, 미치겠네. 토독 두 번 했거든요. 아우. 아, 이런. 150g이에요. 아. 아. 그렇죠. 예, 예. 그냥 할 겁니다. 와, 토독. 토독하고 한 일주일 있다 또 토독했는데. 아. 만약에 10g짜리 하잖아요. 예. 그냥 아. 와, 이거 참. 근데 구름이라. 자, 보셨죠? 자, 이렇게 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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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이거 참돔일까요? 네, 참돔인데 오, 되게 얕아요. 예예. 장대인가? 장대인가? 아, 저 큰 거 잡았다고 했지. 장대인데? 장대는 장대. 장대네. 아, 그래도 뭐 타이나 보에 장대도 나오네. 나. 어, 선생님 손 조심하세요. 어, 전 이거 독가시 있다 그래갖고 무서워가지고 못 만지는데. 아, 가시 어디인지 아시는구나. 와. 아, 참돔 한 마리 걸으니까 전부 다 참돔 같아가지고 짜릿짜릿합니다 진짜. 아이쿠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여기였어요. 예, 예. 어. 왜요? 철수. 아, 철수요? 네. 아, 예, 예. 아, 이거 아쉽다. 아, 그렇죠. 자, 오늘 바다친구하고 함께 했는데, 와, 네. 손맛 진짜 좋습니다, 이거. 맨 마지막에 장대도 잡았는데, 어, 내리면서 조감을 가지고 엔딩을 또 따로 찍겠습니다. 와, 끝내준다. 와, 크다. 아빠, 이게 아빠 잡은 거야? 아니야, 아저씨 잡으신 거야. 어, 크다, 참도. 40 조금 넘네. 40 조금. 저거 돌아다니는 거 저거 뭐지? 저거 보는 거? 보고. 아, 저게 보고요? 어, 낚시에 잡히더라고, 저거. 왜 이렇게 커? 어, 아빠가 잡은 거라서 큰 거야. 아빠가 잡은 참돔 뭐야? 아빠, 저 꼬리 있는 거. 나도 참돔 낚시 해보고 싶다. 어, 넌 애기가 도전하기에는 너무 저번에 너랑 탔나? 어, 용화는 더 작았어요. 얘보다 더 작은 애가 제일 많이 배에서 제일 큰 거 잡고 제일 많이 잡았어. 아빠가 낚시에 땀을 지워줬는데 제일 많이 잡았어. 아, 전 자존심 상해서 안 돼요. 아까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너무 미안해서 오래까지 하셨다고 하십니다. 야, 혹시나 촬영한다고 설정이나 이런 거 있으신 줄 알았더니 선생님 원래 그렇게 하시나 봐요.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예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자, 선생님 치즈 한 번만 해주세요. 치즈 한 번만 해주세요. 자, 바다친구 선장님이세요. 미안하다고 계속 포인트를 계속 이동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스타일의 선장님이 너무 좋습니다. 선장님 오늘 고생 너무 많이 하셨어요. 아, 예. 고맙습니다. 예. 오셔야 되는데.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예. 또 뵙겠습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